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린 시절이나 이렇게 살아온 가정을 본다면, 예. 부모가 금전이 없어갖고, 막 헤매고, 예. 힘들고, 막 불안한 시절을 지낸 것도 아니야.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군지 밝히진 않고, 사주만, 이제 생년월일만 드릴 건데, 나중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니까 사주를 풀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생년월일 말씀을 드릴게요. 1960년 10월 1일. 이 사람 사주 자체는요. 예. 성향이, 성격이. 네네.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탁한 사주라고 볼까? 탁하다. 기운이 탁해. 어둡고, 그치? 끈적끈적하고 이런? 탁해. 비린내도 나고. 비린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언가에 예, 예. 굉장히 집착하는 성향이거든? 집착하는 성향인데 이게 부모 전전도 보면은 네. 이 덕이 없어. 집안이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린 시절이나 이렇게 살아온 가정을 본다면 예. 부모가 금전이 없어갖고 막 헤매고 예. 힘들고 막 불안한 시절을 지낸 것도 아니야. 아. 나약한 사람들. 네. 연약한 사람들. 여자? 그렇죠. 어린이? 어린이보다는 네네. 나약한 여자들겠죠? 아... 여자들. 이 사람은 쉬운 네. 말로 얘기할게요. 네.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했잖아. 예. 해하는 그런 살이에요. 해하는 그런 살이에요. 해하는 사람을 상해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 예. 이 사람이 이게 직업을 가지면 조폭 네. 기운? 조폭? 폭력적인? 폭력적인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신약한 탁한 사주란 말이야, 신약이. 신약이 탁한 사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네. 잔인함 같은 거 있잖아. 예, 예. 잔인함. 네. 남을 해하는 거. 그래서 이게 천년으로부터 좋지가 못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섬뜩하네요. 날카로운 거 있잖아. 날카로운 게 보이거든. 섬뜩하다. 날카로운 게 보이고. 예, 예. 이 사람 진짜 어린 시절부터 많이 빌어야 되는 자손이야. 이분은 강호순이라고 예?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기 안산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요? 그 조두순 씨. 그건 조두순. 예. 강호순이라고 한 불과 한 5년, 10년 전에 여성만 골라서 10명을 연쇄 살인한 살인마예요. 굉장히 센 사주야, 사주 자체가. 예. 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실은 안 넣었잖아요. 예. 실은 안 넣었는데도, 굉장히 이 사람이, 굉장히 탁하다고 봐야 돼, 이 사람. 탁하다. 사주 자체에서도 기운이. 근데 탁하다. 이게 금전 재물 늘리는 아주 그 이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그거를 좀 잘 활용했더라면, 벌칙을 안 입어서 굉장히 불을 눌렀지. 그죠. 유명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면요. 정말, 아까 전장에도 뭐 등등등을 가정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어린 시절에 사주애를 이렇게 타고난 자손들은 어린 시절부터 축제라 생각하고 부모가 검토를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장을 해서 머리가 크면 부모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부모지 자식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돼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키우면 되겠지. 잘 가르치면 되겠지.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토를 하시라 이 소리야. 그 조상의 흐름이 어떤가. 우리 어떤 바람이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살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검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강간법이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말씀 기대할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